보기 문제. 불. 정답은 4번입니다. 21번. 차도. 다시 들으십시오. 차도. 22번 수박 다시 들으십시오. 수박 23번 여권을 주었어요. 다시 들으십시오. 여권을 주었어요. 24번 발로 공을 쳤어요. 다시 들으십시오. 발로 공을 쳤어요. 그림을 보고 알맞은 대답을 고르십시오. 보기 문제. 이것은 무엇입니까? 1. 책입니다. 2. 책상입니다. 3. 필통입니다. 4. 연필입니다. 정답은 1번입니다. 25번 이 여자는 지금 무엇을 합니까? 1번 집에서 라디오를 듣고 있습니다. 2번 극장에서 영화를 보고 있습니다. 3번 도서관에서 책을 빌리고 있습니다. 4번 집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습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이 여자는 지금 무엇을 합니까? 1번 집에서 라디오를 듣고 있습니다. 2번 극장에서 영화를 보고 있습니다. 3번 도서관에서 책을 빌리고 있습니다. 4번 집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습니다. 26번 이 여자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1번 음식을 먹고 있습니다. 2번 음식을 만들고 있습니다. 3번 음식값을 내고 있습니다. 4번 음식을 주문하고 있습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이 여자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1번 음식을 먹고 있습니다. 2번 음식을 만들고 있습니다. 3번 음식값을 내고 있습니다. 4번 음식을 주문하고 있습니다. 27번 이 여자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1번 머리를 감고 있습니다. 2번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3번 음악을 듣고 있습니다. 4번 음식을 만들고 있습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이 여자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1번. 머리를 감고 있습니다. 2번.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3번. 음악을 듣고 있습니다. 4번. 음식을 만들고 있습니다. 28번. 이 여자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1번.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2번.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3번. 연필을 사고 있습니다. 4번. 신문을 보고 있습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이 여자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1번.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2번.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3번. 연필을 사고 있습니다. 4번. 신문을 보고 있습니다. 29번. 이 사람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1번. 옷을 벗고 있습니다. 2번. 손을 씻고 있습니다. 3번. 목욕을 하고 있습니다. 4번. 물을 마시고 있습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이 사람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1번. 옷을 벗고 있습니다. 2번. 손을 씻고 있습니다. 3번. 목욕을 하고 있습니다. 4번. 물을 마시고 있습니다. 질문에 알맞은 대답을 고르십시오. 보기 문제. 고향이 어디예요? 1. 부산입니다. 2. 3년 되었습니다. 3. 30살입니다. 4. 삼계탕을 좋아합니다. 정답은 1번입니다. 30번. 2시 30분입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2시 30분입니다. 31번. 몇 월 며칠입니까? 1번. 2월 28일입니다. 2번. 5월 28일입니다. 3번. 6월 28일입니다. 4번. 9월 28일입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몇 월 며칠입니까? 1번. 2월 28일입니다. 2번. 5월 28일입니다. 3번. 6월 28일입니다. 4번. 9월 28일입니다.
32번. 어제 저녁에 뭐 하셨어요? 친구들하고 노래방에 가서 노래를 불렀어요. 아주 재미있었어요. 다시 들으십시오. 어제 저녁에 뭐 하셨어요? 친구들하고 노래방에 가서 노래를 불렀어요. 아주 재미있었어요. 33번. 퇴근 후에 뭐 하세요? 수영장에 가서 수영을 배워요. 다시 들으십시오. 퇴근 후에 뭐 하세요? 수영장에 가서 수영을 배워요. 다음을 듣고 이어지는 말을 고르십시오. 보기 문제. 과장님,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1. 네, 수고했어요. 2. 학교 다녀왔습니다. 3. 7시입니다. 4. 책이 재미있습니다. 정답은 1번입니다. 34번. 이 사과 얼마예요? 1. 5개입니다. 2. 5,000원입니다. 3. 1킬로입니다. 4. 50미터입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이 사과 얼마예요? 1. 5개입니다. 2. 5,000원입니다. 3. 1킬로입니다. 4. 50미터입니다. 35번. 바다에서 수영해 봤어요? 1. 저는 수영 못해요. 2. 저는 수영을 좋아해요. 3. 네, 내년에 해볼 거예요. 4. 네, 실내 수영장에서 해봤어요. 다시 들으십시오. 바다에서 수영해 봤어요? 1. 저는 수영 못해요. 2. 저는 수영을 좋아해요. 3. 네, 내년에 해볼 거예요. 4. 네, 실내 수영장에서 해봤어요. 36번. 오늘 엽서를 보내면
부산까지 얼마나 걸릴까요? 1. 우표를 붙이면 됩니다. 2. 20cm 조금 넘네요. 3. 내일이면 도착합니다. 4. 거리에 따라 가격이 달라집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오늘 엽서를 보내면 부산까지 얼마나 걸릴까요? 1. 우표를 붙이면 됩니다. 2. 20cm 조금 넘네요. 3. 내일이면 도착합니다. 4. 거리에 따라 가격이 달라집니다. 37번 상자 1000개를 오늘 오후까지 납품할 수 있을까요? 1. 트럭으로 상자를 실어 보내세요. 2. 물론이죠. 납품 날짜를 미루세요. 3. 지금부터 하면 가능할 것 같아요. 4. 네, 내일 오후까지 끝낼 수 있어요. 다시 들으십시오. 상자 1000개를 오늘 오후까지 납품할 수 있을까요? 1. 트럭으로 상자를 실어 보내세요. 2. 물론이죠. 납품 날짜를 미루세요. 3. 지금부터 하면 가능할 것 같아요. 4. 네, 내일 오후까지 끝낼 수 있어요. 이야기를 듣고 질문에 알맞은 대답을 고르십시오. 보기 문제. 뭘 드시겠어요? 비빔밥 두 그릇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정답은 1번입니다. 38번. 실례지만 한국 사람입니까? 아니요. 한국 사람이 아니에요. 몽골 사람이에요. 그래요? 그런데 한국말을 참 잘 하시네요. 다시 들으십시오. 실례지만 한국 사람입니까? 아니요. 한국 사람이 아니에요. 몽골 사람이에요. 그래요? 그런데 한국말을 참 잘 하시네요. 39번 실례지만 중국 사람이세요? 아니요. 저는 일본에서 왔어요. 그래요? 저는 필리핀 사람이에요.
다시 들으십시오. 실례지만 중국 사람이세요? 아니요. 저는 일본에서 왔어요. 그래요? 저는 필리핀 사람이에요. 40번. 가족이 모두 몇 명이에요? 5명이에요. 저하고 남편, 그리고 아들이 3명 있어요. 아들만요? 네. 그래서 딸이 한 명 더 있었으면 좋겠어요. 다시 들으십시오. 가족이 모두 몇 명이에요? 5명이에요. 저하고 남편, 그리고 아들이 3명 있어요. 아들만요? 네. 그래서 딸이 한 명 더 있었으면 좋겠어요.